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가 이제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냐.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러한 일종의 국회 같은 겁니다. 거기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 받은 게 아니에요. 두 번을 받으셨는데 한 번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거기에서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 앞에서 산헤드린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셨어요. 종교 재판. 그런데 그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자기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 받으시고 정치 재판 받으시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인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요, 예, 신앙 때문에 비난받고 공격당하는 영적 고난, 바로 그것을 받으신 그리고 그것을 이기신 이야기예요. 신앙 때문에 비난받고 공격당하는 영적 고난, 그것을 받으신 그리고 그것을 이기신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요 때로 비난을 받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는 순간 그 순간 당연히 껍질들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영적 세계는 그래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 당연히 껍질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당연히 어두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한다면요 어두움은 빛의 부재 상태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어두움은 뭐냐?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면 어두움은 실체입니다. 어두움은 세력입니다. 악한 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어두움이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면요, 거짓들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예, 진리를 선포하면 거짓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마치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공격하고 진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든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순간 수구 세력들이 악을 쓰고 가로막고 공격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영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요. 그렇죠. 예, 신앙은 영향력 아닙니까? 신앙은 변화 아닙니까? 변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그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개인이든 간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하여간 자리 잡은 것은 다 나빠요. 냉면 국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리 잡은 건 다 나빠요. 일단 자리 잡으면 안 풀어져. 이 딱 이것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아주 길을 쓰고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고 제대로 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올바르게 그렇게 나가면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렇게 되죠. 잘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만큼 많은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칭찬 많이 받고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잘못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세상이 겉으로는 칭찬하지요. 하지만 아니요, 세상의 본질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뭐 당연히 신앙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뭐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비난하고 공격받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그 신앙의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 보니까 그렇죠. 딸은 어머니하고 싸우죠. 그렇죠?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물론 복음은 화목이고 복음은 화평이고 맞아요. 하지만 본질로 들어가면요, 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거물 주러 왔다. 믿게 되면 갈등 생긴다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어떤 그런 영적 또 하나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 세상의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교회 안이라고 다 영적이진 않잖아요. 교회 안이라고 100% 다 신앙적으로 순도가 높지 않잖아요. 여기 당연히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당연히 충돌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본 일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진짜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본 일이 없는 사람은요, 어쩌면 참 신앙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도이든 어떤 상태이든 간에 여튼 신앙인으로서 영적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1절로 6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1절로 62절 같이 읽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태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야말로 침묵하시던,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는요, 내가 그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덧붙여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법정에서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진술이에요. 만약에 이 법정을 뭐 어떤 그런 이 재판장을 어떤 요즘 재판을 얘기한다면 변호사가 누가 도와준다면 예수님한테 절대로 끝까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건 결국은 뭐예요? 결정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진술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다 해도 괜찮은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냥 바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이거는 그야말로 대제사장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씻은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성경시대에 살았으면 옷장사를 했어야 한다. 예. 수시로 찢으니까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렇죠? 예. 정말 예. 너무 사실은 그들이 정말 원하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누구 말대로 죽으려고 작정한 진술이다 한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진술이다. 이게 뭘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무엇을 말하신 건가?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던 분이 그 순간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의도된,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바로 더 선명하게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 핍박과 공격을 향하여 그 고난 한복판으로 돌진하셨다, 그 뜻이죠. 그 고난 다 당하시겠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 한복판으로 돌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대답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들어있는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의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 고난을 피하고 벗어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고 벗어나는 것. 예,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겁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은 피하고 벗어나야죠. 무슨 뭐 이상한 취미도 아니고 고난을 당하고 있겠어요? 예, 그 고난을 피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고 벗어나는 것, 이거는요 신앙적 대처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라니까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거라니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있는 대부분의 고난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니 고난이죠. 대처가 안 되니까 고난이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대부분의 고난은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그렇죠. 고난을 피하고 벗어나는 것은요, 대부분 뭐냐면요, 영적인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왔을 때 피하고 싶은 것, 벗어나고 싶은 건
거의 대부분 뭐예요? 영적인 유혹이 돼요. 본능적이니까. 고만하고 싶어.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난 정말 이제 힘들기 원하지 않아. 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다 유혹이라니까요. 이건 영적인 유혹인 거예요. 예, 하여간 첫 번째, 고난을 피하고 벗어나는 것이 한 가지 고난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한테 있는 대처 방법일 수 있겠죠. 두 번째, 고난을 견디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고 지나가게 하는 것. 아주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저께도 그 말씀 다 드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예, 이 고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뭐예요? 예, 이걸 지나갈 것이라고. 예, 그렇게 믿고 그 잔에서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연단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견뎌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소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그 훈련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스실, 그 가스 훈련하는 방독면 쓰고. 그래서 딱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방독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독면을 다 썼어요. 쓰고 딱 들어갔는데 가스가 탁 나오는데, 하여간 훈련 시키는 조교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잖아요. 방독면을 다 뚫어놨어요. 가짜 방독면이야 거의. 그러니까 가스를 먹을 수밖에 없어. 이게 방독면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 최루가스가 확 들어오는데 와 정신이 없더라고. 그런데 막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같이 간 애들이. 근데 막 하여간 같이 갔던 중에 어떤 애들은 막 그 순간 말이죠. 막 소리 지르고 나서 막 나가게 해줘. 막 뭐 그런데 저는 글쎄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갑자기 그냥 땅에 엎드려갖고 눈물 콧물 그냥 흘리면서 그냥 엎드렸었어요. 예. 소리 지를 기분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눈물 콧물 쫙 흘리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엔 약간 달콤한 느낌까지. 근데 소리 지르고 나를 신내는 끝까지 고통스러웠어요.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더 많이 마시니까. 저는 그거 잊지 못합니다. 예,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예, 대부분의 고난은요 그냥 엎드려서 기다려야 돼요.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그냥 기다리면요 견딜만해요. 어느 순간 오히려 그 순간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대처하는 가장 많은 방법이에요. 고난을 견디고 지나가게 한다.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 고급반입니다. 고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을 누리는 겁니다. 견디고 지나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적인 이유로 받는 모든 핍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고난을 대처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물론 사실 여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한동안 말씀 준비 진행을 못했어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이 주신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여기에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마귀 그러면 나쁜 놈이에요. 하여간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기도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뭐냐, 이단들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고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 고난을 마주하고 비난받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가고 그러면 이단들 중에서 혹시 듣다가 맞아 우리가 맞는 거야 이럴까 봐. 이단들도 다 그래요. 그들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진리라고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단들 아니에요. 신천지, JMS 뭐 요새 난리잖아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들이 뭐 제 설교 듣진 않겠지만 듣고 또 여기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은혜 받을까 봐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 진행을 못하겠더라니까요. 그거 봐, 거기서 나올게. 유진소 목사 그랬잖아. 우리가 진리라고 견디라고 그랬잖아. 비난 다 받으라고 그랬잖아. 이러고 나오면서 헛된 짓거리 할까 봐 정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실 저의 진짜 걱정은, 저 이단 걱정은 안 해요. 저의 진짜 걱정은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은 아닌데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왜곡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어떤 왜곡된 신앙이니까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을 받기도 하고 걱정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 우리가 사실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잘못된 쪽으로 갈까 봐 전 그게 걱정. 이게 또 가라지잖아요.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라지가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 그렇죠. 정말 이 고난과 어떤 영적인 고난을 당할 때는요, 예, 오히려 그 고난 앞에 당당히 나가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면서 고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산헤드린의 그 험악한 분위기 앞에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걸 이기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진리를 선포하고 고난과 그야말로 맞짱을 뜰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당신의 부르심으로 온전히 알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길로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로 두려움을 이기고 더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순간 예수님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뭐냐,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을 은혜, 즉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즉 하늘의 그 영 승리, 하늘의 능력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의 경우를 봐도 알지만요, 이것은요 고난을 이기고 참 십자가의 신앙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순교자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핍박받는 자의 공통점이에요. 그 승리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어김없이 다, 뭐 그게 스테반이 되었든 폴리갑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말이죠, 그들은 그 핍박받는 그 순간에 하늘을 쳐다봅니다. 땅을 보지 않아요. 여기를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아우성치고 공격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봐요.
전 여러분도 이 모든 순간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사람 얘기 자꾸 들으면요 못 이겨요. 비난하는 자 소리 들으면 못 이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스데반도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서신 일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승리, 그 영적인 어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격을 받기도 하고 강력하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은근하게 교활하게 불편하게 그렇게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영광인 것을 기억하면서 더 선명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그 고난 한복판으로 마주 나가서 그 고난을 오히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길이.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만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거든요. 그 자리 한복판으로 가서만 올려드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그 자리 한복판에, 그래서 그 자리 한복판에 가서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기에 가야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은혜 누리셔야 합니다. 그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